마술사는 뇌장의 잭을 준비했습니다. 뇌장의 잭은 뒷면으로 잠시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. 카드 덱을 섞어줍니다. 카드 덱 중간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. 이 카드는 미스테리 카드라고 부르겠습니다. 카드 케이스 위에 미스테리 카드를 올려두고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. 관객이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뽑아달라고 합니다. 이 카드를 잘 기억해 주세요. 카드 덱 사이에 놓고 잘 섞어줍니다. 카드 덱은 옆으로 치우고 4장의 잭을 잡습니다. 첫 번째 잭을 보여드리고 미스테리 카드 밑에 넣습니다. 두 번째 잭은 미스테리 카드 위에 올립니다. 미스테리 카드는 마술 시작할 때부터 올려져 있던 카드입니다. 3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니 관객이 뽑았던 카드가 사이에서 나타납니다. 폴 고든의 킬러 미스테리 카드였습니다.